복음은 생명인데 여러분 저는 영화 가운데 액션 영화 참 좋아합니다. 근데 무조건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영화가 아주 잔인해지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이 대부분의 액션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 그렇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영화가 있나요? 액션 영화는 거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해피엔딩이 뭐예요? 권선징악이잖아요. 악의 무리, 악당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주인공이. 그리고 해피엔딩 딱 이렇게면 막 박수치지 않습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를 수준 낮은 걸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상을 못 받았대요. 그런데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를 만드니까 상을 주드리는 겁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를 만드니까 뭔가 사람들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수준이 낮은 걸로 보나 봐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은 해피엔딩이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복음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는 비극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끝이 아니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부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사. 이게 해피엔딩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거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것을 내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될 것, 진노, 내가 받아야 될 벌, 징벌, 저주, 심판,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것, 살리시고 부활, 구원,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니. 복음은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해피엔딩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해피엔딩이다. 복음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찬양하는데 그거예요. 원수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나는 일어나 걸은 거 아니겠어요?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찬양하는데 막 일어나고 싶더라고요.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싶은데 아직 제가 좀 배짱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여러분 찬양하다가 정말 일어나셔서 찬양하셔도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이 말씀이 막 내 심령에 콱 꽂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존귀하십니다. 그리고 막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박수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렇게 하면은 이건 좀 미쳤다 그러죠. 실성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이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은 은혜를 관리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해 그걸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장대비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서 오는데 아니요 이 손바닥만한 은혜도 남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예요. 은혜를 손바닥만한 은혜인 것 같아요. 자그마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줄기 빛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장대비 같은 은혜를 불러오는 먹구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내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는데 자 그렇다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에게 좌정하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왕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그 귀신이 쫓겨났는데 나중에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보니까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다. 소재되어 옛날 성에 소재되어 있더라.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청소가 되었어. 아 나는 좀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데 이 귀신이 나는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데 청소가 되어 있어요. 안 되겠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가가지고 자기 친구 귀신 일곱 친구를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오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아졌더라. 이게 왜 그래요? 왜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다 은혜 받아요.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어느 식당에 이렇게 식당에 보면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막 술 광고도 있잖아요. 술 광고도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야 어떻게 저런 문구가 써 있을까? 뭐라고 돼 있냐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리,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보혜 소주 받은 은혜를 맞나요? 그 비슷한 거였어요. 은혜를 잊지 않으리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으리. 보혜 소주. 그러니까 해자가 은혜의 자가 아닌데 아마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술 한 잔 먹으면 다 잊게 해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할까. 뭐 여자친구에게 차였는데 다 그것을 잊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할까. 이 은혜를 어찌 잊으리. 여러분 그런 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잠깐 잊어먹는 거, 잠깐 회피하는 것, 잠깐 도망가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을 내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혜가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라져 버리게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도둑질을 해가는 은혜 도둑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은혜 도둑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은혜 도둑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니까 자기의 왕국을 잃어버리거든요. 자기의 왕국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자기의 왕국을 잃어버리니까는 어떻게든지 사탄은 누가 은혜 받았어? 그럼 눈을 부릅뜨고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빼앗아 오려는 도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가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갈 때에 나에게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가만 놔두지를 않으니까 훔쳐가는데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읽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난주쯤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38년 동안 알았는데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과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과는 저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치유가 됐어. 얼마나 큰 치유예요.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5장 15절부터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 14절까지 1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니 아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 자,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면은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벌떡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내가 고침 받았어. 얼마나 선전하겠어요? 알리겠어요? 간증하겠어요? 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그 간증을 하면서 다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냐면 이 간증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주의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이 나타나요.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안식일을 어겼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절에 중간에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너 안식일을 어겼어. 여러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건요 십계명이거든요. 율법 중에서도 가장 큰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 십계명에서 나온 613가지 파생된 율법이 있는데 그걸 어긴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너 십계명을 어겼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어? 여러분 이게 한마디예요. 이 사람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쪼그라들겠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우리 주변에 은혜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둑질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사탄의 모습이요 마귀의 모습은 은혜를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절대로 도둑의 모습 사탄 마귀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러 올 때는요 사탄의 얼굴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얼굴로 다가옵니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처럼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도둑질해가는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좀 어린 사람 그 좀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나에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막 다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마치 내 은혜를 빼앗아가는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마치 나에게 아주 더 많은 것을 알고 나에게 가르쳐주고 이런 경우로 오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율법 학자들이 나와요. 이들은 아주 도 같은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너 안식일을 어겼어. 안식일을 어겼어.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있으면요. 얼마나 축하를 받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아야겠어요. 너가 일어났구나. 너가 나음을 얻었구나. 너가 고침을 받았구나. 정말 잘 됐어. 나도 너무 기쁘다. 같이 축하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어겼어. 여러분 이거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법입니다. 내가 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나에게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우리의 은혜를 꺼뜨리려고 사명을 받고 온 사탄의 앞잡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듯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영적인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 막 즐겁게 많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대화를 하고 나면은 뒤돌아서서 막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뭐 떠오르기도 하고 깊이 또 그것을 뭐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을 했는데 뭔가 싱숭생숭해요. 마음이 좀 이렇게 뒤숭숭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어느 교회 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웬일인지 만나고 나니까는 마음이 안 좋아요. 분노가 막 생겨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요 다음에 절대로 그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은혜를 빼앗아가는 파견된 앞잡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특히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도구 가운데 하나의 인사의 도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방언입니다. 그 방언을 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방언을 받았어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을 선물로 받았어요. 뭐 많이 기쁘죠. 저도 중학교 때 이게 갑자기 내 입술에서 방언이 팍 터지는데 앞에 있는 이게 벽이 쾅 하고 이렇게 막 터지는 것 같아요. 벽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롭기도 하고 그 방언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도구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왜 주냐면 기도거든요. 기도를 더 할 수 있게,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게요. 그런데 방언 도둑을 사탄은 딱 붙여줍니다. 방언 도둑을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와요? 성경을 더 많이 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방언 받았어요. 이게 막 나누는데 방언 그런 거 없어. 그럼 성경 잘 봐. 방언 그런 거 없어. 사도행전 뭐 1장에 있는 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 아 그거는 외국어야, 외국어. 그러니까 성경을 뭔가 잘 푸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이 뭐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도 보면은 방언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딱 들어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거, 그거 그냥 뭐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그냥 누가 그러더래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막 방언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헬라어 한 두세 마디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게 방언이야, 그게 방언처럼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뭐 카리스마가 헬라어거든요. 카리스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카리스마가 헬라어이고요. 또 뭐 이렇게 헬라어가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막 하면은 그게 카리스마 뭐 하고 이러면 그게 방언이야. 아주 그 방언을 막 이렇게 수준 낮은 걸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교수님들도 있고 그렇게 했어요. 누구는 그래. 코카콜라 한 10번 하면 그거 방언이야. 코카콜라 하면은 그 방언이니까 계속 그것만 해. 그러면 방언이 되는 거야.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요. 그 말 때문에 나중에 기도를 할 때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나. 이건 뭐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방언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도둑질해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의심이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잃어버려요. 그 전보다도 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보다도 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소재가 됐는데 귀신이 떠나서 소재가 됐는데 나중에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짜집게 해가지고 다가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사님, 권사님, 내가 이번에 정말 그 어려워도 내가 11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좀 살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축하해 줘야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결단을 한 건데 근데 11조 다 없어졌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야. 예수님이 오시면 오셔서 구약의 율법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11조 하지 않아도 돼. 11조 하지 않아도 돼. 마치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통이 크신 분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득당할 듯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몇 군데 찾아서 얘기하면 설득을 당한다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한번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11조로 할 때마다 찝찝한 거예요. 아 진짜 이게 11조 한다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아 이게 진짜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11조 하는 거 원치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 번, 두 번, 세 번은 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한마디 말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귀한 마음들이 있는데 이게 38년 된 병자가 이제 나와서 너무나도 기뻐해요. 그런데 와가지고 너 안식일법 어겼어. 엄청난 공격을 당합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십일조가 구약의 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십일조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것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유튜브 같은 것도요. 정말 저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누가 보라 그래서 한번 봤는데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이렇게 좀 막 나누지 마세요. 이렇게 유튜브 너무나도 지금 난무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공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같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계속해서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십일조라고 하는 건요. 아브라함 때부터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십일조를 했어요. 그리고 율법 때 모세 때부터 보통 율법의 때라고 하는데 십일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율법 이후 시대,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일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도 있었어요. 율법 때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율법은 다 폐하해졌어. 율법은 없어졌어. 그러니까 십일조도 없어진 거야. 뭔가 한마디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꽝꽝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죠. 은혜를 빼앗아가는 거죠.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 앞에서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려라 너 발이 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실 거.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마귀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성경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 있느냐? 있는데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느냐? 성경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트위스트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을 뒤틀어버리는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은혜를 막아버리고 축복을 막아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반드시 영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옳은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하는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요 이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든지 아니면 복음하고 완전히 멀어지든지 이제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음이 더욱 선명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은혜를 빼앗아가는 그 은혜 도둑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 축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를 훔쳐가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 파송된 은혜 도둑이 이때니까요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둑 맞지 않게 해주세요. 엉뚱한 사람 만나서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순수함이 있는데 우리의 순수함이 희석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한 받은 이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된 병자는 은혜를 잃어버릴 듯 했는데 은혜를 잘 관리했습니다. 어떻게 관리했냐?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요. 성공한 케이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해라. 너가 나았으니예요. 너가 나았으니 그 사람을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은혜를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야.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관리하면서 살아라. 은혜를 받아요. 사후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사후 관리는 뭐냐면 계속해서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붙어있습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책망하는 것이 뭐냐면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너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왜 믿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뭔가 내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거죠.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혹시 내가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 은혜를 잘 관리하게 해주세요. 사후에 이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사람은 손바닥만한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은 장대비 같은 그 장마를 몰고 오는 겁니다. 장대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해피엔딩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승리로 끝납니다. 중간에 물론 슬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해피엔딩입니다. 마지막에는 장대비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다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혹시 요즘 내가 은혜가 없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첫 사랑이 있어요. 첫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의 감격.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믿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받은 은혜 관리하게 해주세요. 잘 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도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가 나에게 장대비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 계속해서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관리하게 해주옵시고 은혜를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력하게 하게 해주세요.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받은 은혜 다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 도둑은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는요 폭포수가 내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